오우. 이게 오늘 저희가 캔 건데, 이건 취나물이고, 저는 취나물이고, 언니 거는 뭐죠? 여거는 토끼풀 있고, 여기 또 취나물 있고, 토끼풀이었나? 그 다음에 고사리, 고사리.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맛있게 먹고, 도덕도 해먹고. 기운 것을 여섯 뿌리나 캤네. 참 나도 산에 대고 이게 더더군 못 캤네. 오늘 운이 좋았네. 따로 보세요. 귀 언니라고 애썼네. 개나 안에 있는데. 귀 언니라고 애썼어. 도시 처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데요. 나뭇잎을 꺾어 뭘 하려는 걸까요? 아, 자식 같은 처자들을 깨끗한 곳에서 먹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.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보여지는 거겠죠. 할머니가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긴 이유는 뭘까요? 어머니, 뭐 하세요? 어머니,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물 떠먹으라고 내가 이빨이 큰 거 사왔어, 이렇게. 이걸로 물 떠먹으라고? 이게 무슨 잎인데요? 뽕잎, 뽕잎. 뽕잎! 이렇게 뽕잎으로 물 떠먹으라고? 너무 예쁘다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뭐예요? 이거 뽕잎으로 어머니가 물 떠먹으라고. 이렇게 해주셨어, 뽕잎으로. 야, 완전 친환경이시네, 친환경. 아, 시원하다. 아, 진짜 뽕잎에다가 또 이렇게 또 물도 떠먹어보고 최고다, 최고. 이거 있잖아요. 어머니,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이렇게 묶어가지고요. 사우나 가실 때 이렇게 두드리면 되게 좋아요. 피난도에서 그렇게 해요. 잘 갖고. 그렇죠. 이렇게, 이렇게. 맞아요. 사우나 하죠. 사우나 하실 때. 아이고, 내 허리가 살아. 그러면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 좋아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점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. 다시지 한번 짜서 취한 산나물과 더덕, 그리고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된장 맛이 기대되는데요. 할머니, 근데 숟가락 이런 거 안 가져온 것 같은데. 이걸로 먹어요? 이걸로 만들어야지. 내가 만들라고 그러네, 이걸로요. 이걸로. 이걸 제법 만들어. 아, 어머. 여기 뿌질러 이렇게 그냥 대충 제법 맞지. 뿌질러 두 개. 이거 한번 뿌지고 이거 한번 대충 뿌려. 비슷한 거리 길이로. 응. 작아 맞춰도 돼. 이렇게. 이게 뽕잎 줄기인 거죠? 뽕잎 대. 아, 뽕잎 대. 순식간에 젓가락이 지금 몇 벌이 만들어졌어요, 지금. 와. 산에 하면 다 이렇게 해서 먹어. 우리는 산에 가서 뭐 안 챙기는데.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아까 어머님이 수저 챙기지 말라고 하셨구나. 이렇게 해갖고. 와, 너무 신기하다. 수십 년 동안 산을 타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할머니의 지혜입니다. 다 먹고 나서 이것도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앉아. 처자들 엉덩이가 찰까봐 자연의 방석을 또 만들어주십니다. 자연의 방석. 와. 어머니, 이거 싸서 드세요? 싸갖고. 싸드릴게요. 젓가락이 안 찍어지지. 아니, 직접 딴 산나물을 된장에 싸먹는 맛 궁금합니다. 쌈장하고.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. 까도니를 제가 싸드릴게요. 진짜. 어머니 한입 드세요. 어때요? 맛있죠. 맛있어요? 오직 된장과 나물 하나로만 차려진 식탁이지만 건강한 자연의 맛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.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음악 삼아 맛보는 밥, 꿀맛이 따로 없겠죠. 이런 밥상이 바로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. 암이 어때요? 이렇게 풀만 먹는 거 처음이라고 했는데, 고기 없이. 맛있어. 맛있어요? 응. 신나물. 맞다, 맞다, 신나물. 어때요? 쓰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아, 좀 벌써? 입에 들어가자마자? 뭔가 좀 예뻐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. 그냥 자연을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피부도 좋아지고. 진짜 맛있네요. 생각보다 너무 맛있지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맛 맛있어.
아우 맛있어.